커트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아웃라인. 롱레인을 자르는 데 있어서 아웃라인을 어떻게 자를 건지,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수평라인, 그 다음에 U라인, 그 다음에 V라인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통 이렇게 수평라인 같은 경우는 일자로 자르는데 호주 애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선 자체가 좌우가 환교돼서 어깨 숄더 기장 정도, 이 정도에서 퍼트 라인 위에 자르는 게 굉장히 유리해, 좋아. 어깨가 넓어 보이는 대신에 반대로 허리가 더 얇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동양인들 같은 U자를 자르는 사람 많이 없지. 보통 U자나 V자를 자르는데, V자 같은 경우는 선 자체가 상하로 강조가 되기 때문에 키가 많이 커 보여. 그래서 키가 좀 키가 작든지, 그 다음에 약간 신체가 약간 통통하신 편이라든지 그랬을 때 V자를 자르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이제 차이의 점점 외수에 그러면 이제 수평라인 정도로 해서 일자로 이런 식으로 일자로 자르든지 아니면 또 U자로 이렇게 선에서 잘라주면 좋지. 이렇게 해서 좀더또 와이드하고 이제 좌우로 좀 수평선을 좌우로 이렇게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의 상태를 일자로 잡을 건지, U자로 잡을 건지, V자로 잡을 건지 결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고객의 신체를 고려해서 일자, 그 다음에 U자, V자를 선정을 해서 첫 번째는 이제 롱레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아웃라인의 형태를 어떻게 잡을 건가를 결정해줘야 돼. 오케이? 고객의 신체 상태가 지금 키는 어느 정도 크신데 약간 통통하신 편이라 지금 U자로 기본 아웃라인 잡고 있는지 기본 아웃라인이 설정되어 있으면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층을 어떤 방식 어떻게 낼 건지를 층이 있게 갈 건지 층이 없게 갈 건지 층이 수평 라인으로 갈 건지 V 라인으로 갈 건지 A 라인으로 갈 건지 이걸 설정을 해줘야 된다. 기본 이 모델 같은 경우는 U자로 자르기로 했는데 층의 흐름을 결정했는데 층의 흐름은 손질을 어떻게 할 건가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뒤로 흘러가게 하게 되면 층이 이제 앞쪽이 층이 많고 뒤로 감싸게 하는 스타일이고 많이 자르고 수평라인 같은 기본 노멀한 내추럴 라인 그다음에 A라인을 자를 것 같은 경우 뒤에는 층이 많고 어깨 쪽을 강조할 때 층이 없게 강조할 때 그런 머리 같은 경우 이제 이 사이드에 숱이 없거나 이럴 때는 A라인을 많이 자르지 A라인 많이 잘라서 하고 옆 사이드가 좁을 때 여기 이 페이스 라인 쪽이 그러니까 페이스 라인 쪽 이쪽 페이스 라인 쪽이 이쪽이 양쪽이 좁을 때 페이스 라인 그러니까 이 페이스 라인 쪽이 좁을 때 많이 쓴다고 그래서 어떻게 잘 건지 결정을 그건 층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을 해줍니다. 자 이번 모델은 키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약간 통통하신 편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기존에 했던 웨이브가 살아있는 편입니다. 근데 보이는 게한 10cm, 15cm, 10에서 15cm 정도 가슴 정도 기장에서 잘라달라고 그래서 지금 고객님 신체를 고려해서 약간 U자에 가까운 V자에 가까운 U자로 기본 아웃라인 설정할 거고요. 그다음에 모발 숱이 한120% 정도 기본 평균 숱보다 좀한120%이 정도 나오네요. 12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층은 낮은 형태 요즘에 그 층이 없는 상태가 유행하기 때문에 층이 낮은 형태로 해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층이 지금 선 상태가 층은 수평 라인으로 해서 갈 거예요. 수평 라인 특별하게 고객님께서 뭐 뒤로 넘긴다든지 앞으로 포워딩 이렇게 감춘다 돌린다든지 뭐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에센스 발라서 가볍게 이렇게 툭툭 털어서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이제 스타일을 자 스타일은 기본 유지자 라인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U자 라인에 층이 살짝 있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질감 처리는, 이 웨이브를 살려서, 지금 웨이브 살짝 있죠? 웨이브를 살려서 하는, 커트를, 드라이 커트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델을 자를 건데요. 지금 반쪽은 제가 자르고, 반쪽은 우리 선생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 커트로 해서 베이스 라인을 잡을 건데요. 자, 그래서 센터 포워드 파팅을 해서, 그대로 들어가서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포인트에서 수평 라인으로, 비하인드 이어 파팅이라고 그러죠. 옆에 포인트로 그대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 드라이된 상태는요, 파팅 자체가 파팅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파팅을 깨끗하게 잘안 타져요. 드라이 머리가 이렇게 섹션이 웨트된 상태 같은 경우는 분리가 깨끗하게 잘 되는데, 드라이된 상태는 깨끗하게 잘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이 파팅을 나눠서, 모발의 흐름을 드라이 커트 같은 경우 모발의 흐름을 주도해서 커트를 자르기 때문에
섹시해지는 하되 너무 섹시해지면 한 가닥 한 가닥이 싫지 말고 되게 막 목숨 걸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드 부분하고요. 자, 패턴 한번 볼게요. 자, 기장 이제 잘릴 건데요. 기장 U자로, V자에 가까운 U자로 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에서 이렇게 잘라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이드에서. 이런 방식으로 잘라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U자로. 이렇게 좀 길게 자를게요. 우선. 네, 이런 방식으로 자르셔도 되고요. 마찬가지겠죠, 이쪽도?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잘라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에서 자, 이렇게 해서 자, 프리핸드 커트로 해서 네, 사이드를 맞춰서 자르면 되는데 보통 U자에, V자에 가까운 U자 커트 할 때는 보통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자르는 게 훨씬 더 자르기 편하죠. 그래서 프리핸드 커트로 해서 그대로 드라이 커트로 해서 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 커트 같은 거는 에메랄드 드라이 색깔입니다. 보통 한쪽이 이렇게 S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쪽이 C자로인데 이거는 블런트 커트가 가능해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뚝 자르는 블런트 커트가 밀리지 않고 가능합니다. 일반 가위, 다른 타회사에는 없는 가위죠. 일자로 자르는 게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예, 드라이 커트가 같이 가능하게끔 예, 설계에 대해서 저희 회사만 있는 특허 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자로 그대로 이렇게 사이드부터 이렇게 메인을 만들어가서 처음에는 첫 섹션 이렇게 가죠. 자, 우선 길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한쪽만 제가 자르겠습니다. 자, 원하시는, 보기 원하시는 만큼, 자, 핸드로, 프리핸드로 자르고. 지금은 이제 끝부분만 소프트한 느낌으로 뽑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 패턴 자체를 어느 정도, 아, V자를 어느 정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본 모양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가야 됩니다. 네. 아, 근데,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엔드 부분만 이렇게 슬라이드 커트로 가지 말고 중간 부분부터 진행해서 모양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드라이 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모발의 모랭이 뭉쳐있는 부분이 모발의 율동감 끝부분에 이렇게 소프트한 흐름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예, 들어가서 빠른 시간 내에 커트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세컨 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골든백 미디움 포인트에서 관자들 네, 템플 투 템플까지 가시고 자 드라이 상태에서 너무 모발이 마르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살짝 모발을 덮쳐도 괜찮습니다. 꼭 드라이 파트가 무조건 말라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법은 내가 만들어놓은 법입니다.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보이시죠? 기존에 짜렸던 안쪽에 보이시죠? 그대로 흐름 따라서 그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왜 사이드에서 안 자르냐? 기존에 짜놨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안 자르고 기존에 짜놨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사이드로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들어가서 흐름 보시죠? 끝부분을 약간 좀 무겁게 엔드 부분만 지금 결정시켜서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자 그대로 올라가서 자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자 옆을 좀 봐주겠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약간 V자에 가까운 U자 형태로 들어가서 이 잔머리들 있죠? 그냥 프리핸드로 잘라주면 됩니다. 이거 좀 한 가닥 두 가닥 난 저기 떨어지 긴 거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대로 프리핸드로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이드 부분까지 그대로 예, 들어가서 자르시면 됩니다. 사이드 부분은 별도로 자르고 싶으면 더 추가로 잘라도 되기 때문에 이 옆선 사이드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쪽 뒤쪽 선 사이드. 쉐입 자체를 V자에 가까운 U자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초점을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물을 살짝 정도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살짝 뿌리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살짝 뿌리고 들어가시죠. 자, 그래서 기존에 맡았던 것과 그대로 보시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어차피 위쪽에 층을 칠 거고 아웃라인 형상만 먼저 잡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블런트 커트로 물론 잡으셔도 되지만은 소프트한 느낌을 전달하고 드라이 커트로 하는 그런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른 거기 때문에 네, 사이드 부분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네,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사이드는 또 옆머리 자를 때 또 얼굴 페이스 라인 쪽에 자를 때 별도로 또 잘라도 되기 때문에 뒤쪽에서 봤을 때 어떤 모양이 떨어지는지 보시고 자 조금 더 길다 긴 부분이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그대로 들어가시면서 네,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대로 자 이게 자꾸 도망가거나 사이드 머리가 자꾸 도망가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내리거나 아니면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고개한테 고개를 좀 돌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수평 상태에서 V자 라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고, 예, 보이죠? V자 그대로 떨어지죠? 그래서, 예, 딥 패럴럴 포인트 커트, 일자로 들어가서 수평 라인을 취하는 커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해서, 예, 라인을 먼저 만들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V랑 그대로 떨어지죠? 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블런트 커트로 자르는 게 아니고, 슬라이드 커트로 자르는 거기 때문에, 허리 잡채가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느낌이 맞으면 됩니다. 안 떨어져도 돼요.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베이스라인 짜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찍었어요? 말해야지. 자, 기존에 저희가 U자에 가까운 V자를 자르겠습니다. 거의 U자에 이렇게 가깝고요. 지금 제가 이쪽을 자르고 저희 선생님이 이쪽을 자르는데 보시게 되면 제가 자른 건 좀 차이가 있죠. 저는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으로 많이 빠지고요. 이쪽은 좀 뭉툭한 느낌이 따르죠. 이렇게 프리핸드 커트 할 때 이렇게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 이렇게 뚝뚝뚝뚝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자르니까 이런 느낌으로 해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늘어가면서 이런 느낌으로 해서 잘라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 뚝뚝뚝뚝 끊는 느낌으로 커트가 돼서 이제 이런 느낌이 생겼습니다. 한번 현재 느낌 어차피 위쪽에 또 층을 또 낼 거니까, 예, 전체적인 느낌만 살짝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요. 예, 아, 그대로 들어가서 슬라이드 쳐주는 거죠. 슬라이드. 그죠? 그래서 이제 모양을 이제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홍익님이 살짝 잘라달라고 해서 그냥 사이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백섹션을 타겠죠. 그래서 백섹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머리 자를 건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고객님 머리 잘랐다는 이 부분 있죠? 보이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맞췄습니다. 그대로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이죠? 자, 살짝만 슬라이드해서 연결시킬 것 같아요. 자, 많이 안 자르고요. 네. 맞췄고, 뭐 고객님한테 물어봐서 앞에 안 자르겠다라고 하면 안 자르셔도 상관이 없는 거고, 코너만 살짝 깨주면 되고요. 떨리겠다라고 하면은 그럼 라인을 생성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게이지는 마치죠. 위에 층이 살짝 내릴 때 어차피 그 부분이 생성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안 잘린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들어가서 자 한번 하나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키포인트인데 각도를 들어서 자르는 거, 각도를 나열해서 자르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는 것과 각도를 들은 상태에서 예, 이렇게 자르는 것과 결과가 달라질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45도로 자 이렇게 만약 가정해서 자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잘랐다 가정했을 때 들게 되면 어때요? 각도가 좀 쓰죠? 손으로 잘리기 손가락 포지션 자체 핸드 핑거 포지션 자체 잘리기 편한 이유 있죠. 그래서 낮춰 자를 건지 옆에 자를 건지 이거는 고객님 여기 치수자를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 흐름 자체 틀렸지만 느낌만 사이드 포워드에서 맞추면 되고 보통 두 번 섹션 보통 탑 부분을 보통 탑 부분에 거의 근접하게 되면 사이드 부분은 자를 게 없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네, 자를 게 없어서 이쪽 부분만 살짝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대편 부분은 저희 선생님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양 보이죠? 이렇게 슬라이드 같아서 자 이 부분을 소프트한 느낌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이제 네, 슬라이드로 가는데 지금은 뭐 질감처럼 지금 하는 상태가 아닌 거죠. 전체적인 베이스 커트를 자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의치 마시고요. 모양만 전체적으로 틀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은 저희 선생님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에 자를 때는 이쪽에서 이렇게 핑거 포지션을 해서 예, 이렇게 잘랐죠? 이렇게 자, 잡아서 자 안쪽에서 이렇게 잘랐죠? 예,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서 이렇게 좀 바깥쪽 부분 해도 되고요. 안쪽 부분 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 자를 때는 바디 포지션 자체가 사람의 뒤에서 위치하셔야 됩니다. 바디 포지션 자체가 사람의 뒤에서 위치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 백섹션 예, 하시고 앞쪽 프론트 반대쪽이 머리 하나 가져와야 되겠죠? 가이드라인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대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핑거 손가락 앞쪽으로 이렇게 가서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대로 이렇게 예,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요. 네, 반대쪽으로 잡아서 자, 기존에 잘랐던 가이드라인 보이시죠? 자, 그 상태에서 떨어뜨리면서 안쪽에서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 예,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안쪽으로 자르든 바깥쪽으로. 자르기 편한, 예, 선생님들께서 자르기 편한 방법으로 해서 자르시고. 자, 밸런스만 맞춰주면 돼요. 어디 부분에, 아, 위치가 한 이 정도만 자르게 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 부분만 체크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백스션 두 번 파팅. 보통 한 2.5cm, 1인치 정도 제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들어가세요.
예, 내일에 전화해서 들어가서 자 보시면 뭐 가이드라인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기존의 선수와 같이 안쪽이 지금 자른 거죠. 아니 바깥쪽에 자르겠다라고 하면 잡으시고 예, 같은 각도에서 들어가시면 좋죠. 이렇게 해서 모양을 보고 예, 가위가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대로 커팅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치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되죠. 그럼 모양이 이제 쉐입 자체가 맞아 떨어지죠. 뒤에서 촬영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쉐입 자체가 네, 하시고 체크가 안 되게 되면 지금 앞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네, 같은 위치에서 한번 더 체크해 주셔도 되고요. 네, 맞네요. 이제 마지막 세션 이 부분 제가 얘기했죠. 이탑 부분 여기 탑 포인트 올라오기 바로 전까지 넘어가게 되면 거의 끝난 거라고 해서 탑투 이어 파팅 탑 쪽에서 이어 포인트까지 그대로 타서 이 부분 앞쪽 부분을 이제 자르고 마무리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 보시죠? 여기 결자인데 예, 보이죠? 그대로 그냥 핸드풀로 자르십시오. 핸드 가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만 쉐입만 맞추면 돼요. 들어가서 하게 되면 예, 지금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프론트 사이드 부분 잘랐고요. 지금 아웃라인 잘랐고 그다음에 층 부분 들어가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좀 쉐입을 잘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층을 낼 건데, 아, 층을 낼 건데, 층을 먼저 낼 건지 아니면은 숱을 먼저 자를 건지 이걸 결정하셔야 돼요. 숱을 맨 보통 이제 드라이 커트 같은 경우 층을 먼저 내고 숱을 자르게 되면 머리가 내가 원하는 기간을 많이 짧아져요. 그래서 숱을 먼저 어느 정도 대체 가령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층을 내고 다시 나머지 층을 아 숱을 감소하는 방식으로 7대 70% 정도씩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층을 치고 그다음에 나머지 30%를 감소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층이 없는 가는 같은 경우대로 질감 처리만 하면 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 포인트 파팅으로서 좌우 1cm 중앙 파팅을 타고요. 뭐 한꺼번에 잡으면 되고 나눠서 잡으면 됩니다. 그대로 잡으면 되고요. 네, 머리 상태가 얼마나 예, 선 상태에 드라이 커트로 들어갈 건데요. 실자 형태로 들어가고 실자. 자, 끝에 좀 그라데이션 보이죠? 자, 가위가 사선으로 보시게 되면 사선으로 들어가서 자, 90도 들어가서 그대로 잘라서 시크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들어가. 가위를 샀는데 머리카락이 뜯기는 경우 같은 경우는 보통 보시게 되면 이동하는 속도는 빠른데 가위가 늦게라는 게 뜯깁니다. 그래서 가위를 이동하는 속도와 그 다음에 가위가 닫아지는 속도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뜯기지 않고 머리를 자를 수가 있어요. 그대로 들어가서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가위제였어요. 근데 언더로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기본 가위제, 섹션 머리카락 잡았다 생각하고 기본 가위제 45도 들어가서 90도로 언더로 들어가서 다시 각도를 꺾어야 되겠죠. 내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C자 이렇게 하나 자, 둘 손가락 끝에서 바로 끝내야 돼요. 셋, 넷, 예. 그래서 권총을 쏘듯이 검지가 우리 기본 시간에 배웠죠. 권총을 쏘듯이 검지를 그대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팔이 이동하면서 내가 원하는 길이까지 길이의 연장까지 그대로 끌고 가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팔 상태 지금 보이죠? 저희 위쪽 부분은 그대로 들어가서 예. 잘라주시면 됩니다. 뿌리 부분, 탑쪽 부분은 별도로 한번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자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쪽 그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쪽 페달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네, 하나를. 자, 이쪽 부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약하죠, 라인이. 약한 부분 자르면 안 되죠. 밑에 부분만 살짝 들어가 자르고, 그다음에 윗부분은 굉장히 분량이 좀 많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원하는 부분으로 별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가볍게 잘라주는지 확인을 하면서 보시게 되면 들어간 부분만 이제 가벼워졌죠. 지금 무거운 부분 있죠. 거기 들어가서 잘라주면 돼요. 그대로 들어가서 오늘 앞쪽까지 들어가서 지금 언더로 들어가는 거죠. 언더로 들어가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한꺼번에 패널 잡기 어렵게 되면 패널을 나눠서 잡으시면 됩니다. 나눠서 패널을 그대로 나눠서 지금 각도가 좀 촬영하는데 낮아졌죠.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그것도 하는데 보시게 되면 얼마나 투명한지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네, 뭉쳐있는 부분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 부분 좀 많이 뭉쳐있고요. 네, 들어가서 같은 양을 자르고 그 다음에 윗부분 여기는 좀 머리가 더 없어요. 아무튼 위쪽 부분 들어가서 그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잡아가는 순서 한번 들어볼게요. 가위가 들어가는 방향의 세로 섹션에서 그대로 섹션을 잡아서요. 자, 여기에 드라이 커트에서는 오버랩이 없습니다. 기존에 잘랐던 머리를 또 다시 반 가져와서 가위드라고 하는 게 없죠. 그건 베이스 커트에서 하는 거고요. 드라이 커팅 질감 처리에서는 기존에 잘랐던 거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네, 각 섹션 부위별로 머리의 모량 다발에 정확한 모량을 감소시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고무를 자체가 없습니다. 잘라서 새로 자를 머리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자, 패턴 그대로 잡으시고요. 각도 그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실자로 들어가서 자르십니다. 이렇게 그대로 다시 이렇게 잡으시고 자, 손가락 위치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똑같습니다. 기본 가위 좀 배웠죠? 자, 오늘 기본 가위 좀 하는 거예요. 자, 팔을 이동하면서 각도를 그 각도 만약에 15도로 설정했다. 30도, 45도 그대로 그 각도 들어가서 그대로 팔과 동일하게 같이 이동을 좀 팔과 동일하게 그대로 팬을 잡았어요. 그대로 다시 팬을 잡아서 그대로 각도 들어가죠. 45도 옆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언더로 자, 이렇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네, 섹션별로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잘라주시고요. 자, 손가락 끝에 한번 포지션 볼게요. 지금 여기 밑에 쪽이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대로 자, 반대쪽으로 갈게요. 네. 그라데이션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자, 이쪽 부분에서 지금 무겁죠. 노발라스가 무겁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작업해서 지금 묻혀있는 부분을 그대로 바위가 들어가서 하나씩 그냥 하나씩 피스 바이 피스 자른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자르면 됩니다. 네. 한꺼번에 다 자르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두 번, 세 번은 나눠서 자른다는 기분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대로 들어가고 다음 섹션, 네, 섹션 바이 섹션이기 때문에 들어가시고 그래도 편도 잡습니다. 자, 머리를 잡았을 때 기존 섹션이 깨끗하게 안 타지게 돼요. 그러니까 새로 섹션으로 잡아서 언더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깨끗하게 타지지 않게 되면 머리 자체가 깨끗하게 타지지 않습니다. 좀 덜 온 부분은 덜 잡힌 부분은 섹션이 좀 얇아서 얇게 보이고요. 많이 잡힌 부분은 좀 많아 보이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서 잡으시고 자르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새로 섹션을 해서 사이드 같은 버티컬 섹션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자, 잡아서 잡고요. 자, 밑에 부분 보시게 되면 지금 떨어뜨리죠. 왜 떨어뜨릴까? 머리카락이 자를 게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얇아요. 파인입니다. 그래서 굳이 잡아서 자르지 말고 그거 떨어뜨리십시오. 그라데이션 잡고요. 그 다음에 가위 들어가서 자르는데 손가락 바로 앞에서 끝내야 됩니다. 손가락 바로 앞에서 왜 머리카락만 계속 떨어뜨릴 각도가 낮기 때문에 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도가 30도 이하로 설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빠질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바로 앞에서 끝내시면 돼요. 자, 펜을 잡고요. 그대로 들어가서 지금 윗부분, 무거운 부분 그대로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갔는데, 아차! 내가 좀 얇았던 부분에 또 다시 들어갔다 그러면은 짜지 말고 또 가볍게 빠져나오십시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가위를 멈추려 하지만 그냥 진행하시다 가위만 안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무거운 부분 그대로 자, 들어가는데 지금 안 닫고 그냥 나오죠? 지금 제가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들어가서 자르고 예. 자르다 보면 속도를 빨리 하게 자르다 보면 거의 지나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자르면 돼요. 보통 이제 속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속도로 자르죠. 예, 이 정도 속도가 정상적인 속도입니다. 예, 살롱에서 이 정도 속도로 잘라줘야지만 경쟁력을 자를 수가 있으니까 이쪽 세대에서 이쪽 부분을 자르는데 다 앞쪽 보고 자 그대로 정상적인 속도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속도가 지금 정상적인 속도입니다. 한 3-4초에 한 스윙이 한 3-4번 정도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윗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죠. 층을 살짝 낼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위쪽을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70% 정도 보시게 되면 이쪽이 지금 70% 정도 감소됐다 할 때 이제 층을 내고 다시 나머지 30%를 재감처를 해서 고객이 원하는 그 양만큼, 내가 원하는 양만큼 당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층을 내지 마시고, 그래갖고 층을 치게 되면 분명히 굉장히 짧아져요. 두꽁머리 층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분명히 짧아지니까 70에서 80%, 물론 100%까지 답이 먼저 하고 층을 쳐도 됩니다. 그건 본인이 디자인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보통 70 또는 80 정도에 자르고, 그 다음에 층 내고, 그 다음 남은 20% 정도 자르시면 되고요. 자, 이쪽 부분, 그대로 들어가서, 네, 짠다 보시면 돼요. 워낙 지금, 뭐가 수시로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빠른 속도로 좀 자르겠습니다. 제가 자른 속도예요. 자, 이 정도 속도로 빨리 잘라줘야지, 예, 네, 미용실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좀 타서 계속 보죠? 예, 네, 흐름을 계속 봅니다. 예, 네, 보세요. 예. 네. 자, 팔이 이동하면서 각도는 정확하게 그 각도대로 들어주고요. 자, 보시게 되면 섹션을 정확하게 핑거로 잡아서 오면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 정도 속도로 잘라주셔야 돼요. 살롱에서. 그래야 귀기인이 있습니다.
천천히 원 바이 원으로 짜는 거는 거기 저기 선생님들한테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대로 들어가서 십자 들어가시고 십자 들어가고 닿는 속도 그다음에 이동한 속도가 일치해야 됩니다. 가위 머리카락이 뜯기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만일 했는데 나 자꾸 제가 뜯긴다 그러면은 선생님 저기 물을요 살짝 뿌려주시면 괜찮습니다. 살짝 뿌려주시면 덜 뜯겨요. 네, 살짝 뿌려주세요. 많이 안 부리고 잘라도 돼요. 그러니까 드라이 커트를 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모발의 일정감을 보면서 커트를 하는 목적이긴 한데 머리가 너무 마르게 되면 가위에 놓으면 여기 마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살짝 물을 뿌리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살짝 뿌리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자, 위쪽 부분 지금 언더를 지금 다 잘랐죠. 언더를 좀 자르고 위쪽 부분도 위쪽으로 들어가서 자를 때 위에까지 자를게요. 한꺼번에 갈게요. 자, 각도를 올려서 잘라주셔도 됩니다. 올려서 잘랐을 때 기본적인 언더에서 예, 들어가셔. 짧게 잘라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전체 길이를 구해서 전체 길이를 잡아서 자, 끝까지 C자로 들어가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건 모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소프트하고 전체적인 모래형의 재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드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 위쪽에 탑에 자, 모래형의 상태를 볼림이 없이 죽이고자 할 때 사이드 부분은 그대로 각도를 낮춘 상태 똑같습니다. 그대로 들어가도 되고요. 자, 이렇게 사이드 부분도 들어가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사이드 부분에서 포워드 방향으로 흐름을 보내고자 할 때는 마찬가지로 각도가 없는 상태로 보내고자 할 때는 각도가 낮은 상태에서 모래가 잡습니다. 네, 불필요한 모발이 너무 많이 잡히게 되면 안 되니까 자, 내가 자르고자 하는 양까지만 잡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내려서 그대로 각도 자른 상태에서 자, 손가락 가위 방향에 맞게 정형가지로 네,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또 다시 할 거니까 너무 뭐 처음부터 걱정하지 마시고요. 들어가서 흐름을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과 오른쪽 느낌 차이를 보시게 되면 훨씬 더 가볍죠. 이제 오른쪽이 좀 무겁고요. 지금 이런 느낌으로 떨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반대편 또 선생님 진행하고 그 다음에 침내고 마지막에 택시로 아주 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수술을 다 쳤어요. 지금 한 70, 60% 정도 지금 침 상태 정도 같아요. 자, 그러면 시공 관계상 60%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치도록 하겠습니다. 침을 낼 건데요. 침을 이렇게 많이 안 내기로 했죠. 그래서 그래서 하는데 침을 내실 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블런트 커터로 자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블런트 커터로 자르시면 안 돼요. 자, 침을 낼 때 두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슬라이스. 그래서 내가 각도를 좀 올려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낮춰서 지금 자르려고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정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잘랐던 거 반 가져오지 말고 나머지 3분의 1만 가져오셔야 돼요. 잠깐 시작. 네. 자, 기존에 거 그대로 들어가서 펜을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대로 펜을 가위 반에서 가위를 가져와서 슬라이싱을 붙여서 하게 되면 가장 낫고요. 근데 내가 슬라이싱을 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보시면 D펜을 포인트 커터로 잘라도 됩니다. 그래서 끝부분을 딱딱한 느낌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같은 수평 라인으로 침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베이스를 여기서 두고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질감 처리 포커스를 두고 머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막 4cm 정도 가도 괜찮습니다. 크게 이게 침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서 짜시면 생각하시면 되고요. 베이스 라인은 이렇게 되면 보면 그대로 수평 라인에서 잘라서 수평을 하게 되면 자, 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치 움직였죠. 부상 따라서 정확히 맞아서 지금 잘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평하는 이렇게 미사일이죠. 현재 이만큼 정도 맞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편에서 선생님 잘라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이거 할게. 시작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침을 냈습니다. 나머지 30%는 뭐냐면 다시 한번 모발 상태를 보시고 흔들어 보시고 모발이 뭉쳐있는 부분이나 좀 더 하고 싶은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찾아내셔야 돼요. 패널 부분 전체적으로 약간 뭐 많이 가볍게는 안 잘랐고요. 적당히 가벼운 정도. 이제 고객님 머리가 120% 정도 있었다고 그러면
90% 정도의 코스 맞추고 잘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갖고 들어가도죠.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르고요. 다른 쪽 한번 자르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을 보시고, 무거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들어가시고, 흐름 한번 틀어서 보시고, 그냥 무브먼트 있죠. 체크, 비주얼 체크라고 하죠. 눈으로 보고, 모발이 어느 정도 뭉쳐있는지 보고 판단하고, 그 부분을 찾아서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아리 버튼은요, 여기에서 승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과일이라는 거, 자, 조금만 연습하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눈으로 뭉친 부분을 보고 찾아내고 그 부분을 자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요. 또 제대로 배워야지 잘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 체크. 눈으로 보고, 흔들고, 보고, 자, 무브먼트. 그 다음에 패널 드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널 드로스 보는 거는 모발에 뭉친 부분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것이, 보시는 것이죠. 또 흔들어 보는 거 보면 모발이 다, 자, 이렇게 잘랐는데, 공간 공간에 불협감이 들어가서 모발의 무브먼트가 균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브먼트, 비주얼 체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무거운 부분만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각도에 볼륨이 필요할 때 각도를 들어서 C컬러 들어가서 잘라주시고요. 볼륨이 다운될 때는 가로로 잡아서 눕혀서 그대로 들어가서 팔쪽 부분까지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이드 마지막으로 계산 사이드 사이드 부분 자 그대로 들어가서 포워드 바이어고 다시 한번 보시고 모발 무브먼트 보십시오. 그래서 뭉친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포인트 잡아서 들어가서 그대로 앞쪽 이쪽 C컬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쪽에 자르고요. 자 앞쪽 포워드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반대쪽 자 어디서 잡아야 되니까 사람이 몸이 뒤에서 들어가서 앞쪽 부분으로 C자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잡아야 됩니다. 지금 자를 게 없어서 안 자르고 지금 흉내만 내고 있고요. 그대로 들어가서 자 뒤에서 앞쪽 방향으로 들어가서 자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C컬 이쪽 앞쪽으로 이렇게 C컬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머리를 보시고 무거운 부분이 있나 없나 체크하시고 비주얼 체크하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드라이를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고객님 상태는 10cm 미만의 그 저기를 레이어를 쳤고요. 그 다음에 무브먼트를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체크하면 보면서 그 다음에 공간이 있나 없나 들어서 체크하는 것과 떨어뜨려서 실질적으로 그 모발을 이렇게 들어서 잘리긴 하지만 떨어뜨려서 스타일을 완성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무브먼 상태가 정확하게 다 균형이 움직이는지 내가 원하는 양만큼 움직이는데 비주얼을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이 정도 움직이면 되겠다라고 했을 때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드라이 하는 모습은 따로 안 보여드릴게요. 지금 촬영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년치고 해서 마무리가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